안녕하세요. 로그인베이지 관객과에 대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영화 전문 기자 이은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이제 얼굴이 익숙한 분들이 생기려고 하는데 저 로그인 벨지움과 이번에 인연이 깊네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오늘 참석을 했고요. 오늘은 저만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얘기 나누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이 더 오십니다. 이미 지금 화면에 떠 있죠. 유태호 감독님과 새소년 황소윤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리 정리하시는 동안 간단하게 안내 드리면요, 지금 스크린에 떠있는 QR코드를 촬영하셔서 들어오시면 오늘의 카카오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궁금하신 점들, 뭐 전문가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점들 남겨주시면 나눠주시면 제가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눌게요. 여기도 익숙한 얼굴이 계시네요. 네, 오늘 오신 방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씩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그인 벨지움 만든 유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극장이 이렇게 꽉 채우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촉촉한 날인데 오늘 같은 날이 좀 피곤하잖아요, 사실. 근데 이렇게까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안녕하세요. 놀러 온 손님 황소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게 처음은 아닌데 이렇게 옆에 감독님을 모셔놓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떨리고요. 오늘 뭐 저는 이 작품과는 관계는 없지만 그냥 좀 놀러 온 손님의 명분을 다하기 위해서 그냥 감독님과 수다를 떠는 그런 시간, 재밌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야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황소윤 씨랑 여러 번 영화 관련 이야기를 나눴는데 뭐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가 끊기지 않을 것으로 뭐 기대를 해보고 저의 또 영화 파트너인 만큼 또 많은 생각을 정리해 오셨을 거라고 믿고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황소윤 씨도 오늘 궁금하신 점을 언제든지 유태호 감독님께 여쭤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은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이야기를 해주셔야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전에 네.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처음에 이렇게 파트너십이 되는 거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저희가 서로를 지목한 것은 아니고 영화사에서 연락을 받았죠. 네. 그래서 갑자기 우리의 첫 만남을 막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지난해 개봉한 한국 영화가 있었어요. 찬실이는 복도만치라는 영화였는데 그 영화에서 김초일 감독님하고 황소윤 씨가 오신다 진행을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해서 달려갔던 게 첫 번째 맞아요. 만남이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제 저의 영화 파트너가 됐죠. 네, 늘 은성 기자님이랑 같이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연이었답니다. 영원합니다. 네. 어쨌든 저는 그 지난 개봉 전에 시사회 때 한번 보고 오늘 두 번째 로그인들 질문을 보는 건데요. 그때 영화를 초대받아서 보러 가게 되기는 했지만 끝나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올해 본 영화 중에 그 되게 순수한 의미에서 제일 재밌는데?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영화를 엄청나게 많이 봤던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저는 그 유태호라는 사람을 잘 몰라요. 지금도 잘 모르고 우리가 서로 오랜만이에요 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얘기도 이따가 하는 걸로 했지만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고 보게 됐는데 그냥 정말 하트를 꺼내서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타인이 이 사람의 하트를 꺼내서 보여준 느낌? 그래서 보고 나서 이 감독이랑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게 되고 오늘 한 번 더 봤는데
더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지는 그런 순간들이어서 뭔가 작품이라고 생각도 했지만 그냥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봤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세계, 사람이라는 기분이 들어서 오랜만에 되게 신선한 야채를 먹는 기분이었어요. 엄청 날것에 딱 밭에서 뽑아서 예쁘게 다듬어서 꽉 한 입 먹은 그런 기분으로 영화를 감상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사람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저도 로겐베지움에 비슷한 이야기를 썼고 그 이야기를 감독님께도 드렸는데 네. 저도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이게 어떤 의미의 체험전시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유태오라는 사람에 대한 체험전시 같다. 네. 그걸 시청각적으로 네. 그리고 공감각적으로 이해하는 어떤 전시를 보는 기분으로 네. 아직도 저도 유태오라는 사람을 모르지만 네. 그 영원히 알 수 없겠지만 네. 그래도 일부의 무언가를 정말 생생하게 본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라는 네.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가 이 영화에 접근을 한 셈이 아닌가 그렇게 느꼈다면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 영화는 지난해 경험한 고립을 자신의 방식으로 풀어낸 작품이잖아요. 네. 근데 지난해 올해 각기 지금 모두가 다른 방식의 고립들을 경험하고 그걸 풀어내는 또 각자의 방식들이 있을 텐데 황소연 씨는 자기 안에서 그 시간들이 어떻게 지금 정리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영화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각자의 방식이 있을 텐데 우선은 되게 비슷한, 그러니까 형식은 다르지만 어쨌든 영화라는 작품으로서 이것들을 표현해내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재밌었던 게 그냥 그 고립들을 꺼내어서 보여주는데 아까 영화 보다가 옆을 봤었거든요. 사람들이 다 이제 화면을 보고 있어요. 그냥 누군가가 나의 고립, 나의 고민, 그냥 나를 들여다본다면 이런 느낌일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뭔가 이상하기도 했거든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있는다라는 것 자체가.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고립을 경험하면서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물음들을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군중 속에서 혼자 있을 때도 많지만 거기서 고립을 느낄 때도 많지만 정말 고립되었을 때 나를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외람된 이야기지만 되게 그 고민들이 행복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오히려 그 나를 만난다라는 게 그리고 외로워진다라는 것이 어떤 고통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뭔가 필요한 시간들이고 서울에서의 모습들도 나오잖아요. 되게 바쁘게 일하시는 모습에서 또 우리가 일할 때 느끼는 행복감도 분명 있지만 고립되었을 때 자신을 만나는 과정이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되게 흥미롭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묻고 싶었던 것이 이제는 이게 과거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면도 결국엔 과거잖아요. 과거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건데 시점이 많이 지난 상황에서 태호 씨가 보기에, 감독님이 보기에 이 고립이 이제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현지 시점에서 네. 아, 그럼 좋았어요. 네, 그거를 네,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왜냐면 저도 그 고립을 지나오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풀들이 자라나고 또 그거 잘라서 맛있게 먹고 약간 그런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쉽게 얘기하면 그냥 그때는 힘들었지만 네. 지금 그냥 고마운 네.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었으니까 이런 영화가 나왔으니까요. 네. 그런데 그게 다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네. 이제 과거지만 뭐 결국엔 코로나도 한번 걸렸다가 네. 병원에 네. 들어갔다가 네. 나왔고 네. 했는데 그래도 내 거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용기를 내서 세상에다가 내보냈다라는 네. 그런 기록을 남겼다라는 거를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반응이 좋으니까 반응이 안 좋았었다면 잘했는 일이었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고맙게도 반응을 너무 네. 많은 분들이 잘 해주시니까 예. 그 어떤 용기에 대한 화답이 그만큼 돌아와서 그만큼 만족감이 있다라는 건가요? 네 뭐 어느 정도 이제 용기에 관한 화답을 말씀하시니
저는 그게 저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네. 질문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도 좀 옛날하고는 좀 많이 변화를 느껴져요. 네. 그때 생각했었던 저하고 지금 네. 제가 저를 생각하는 저하고 네. 다르니까. 저는 특별히 제 정체성에 관한 얘기를 하자면 하나로 이렇게 정해놓은 게 네. 제가 스스로 틀렸다고 이제 생각해요. 네. 어렸을 때. 왜냐하면 뭔가 어디 속하거나 뭔가 이렇게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은 항상 있잖아. 네. 그리고 그걸 안 외로우려고. 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뭐 은어 표현도 있고 나중에 그게 이제 외국말보다는 줄임말을 많이 쓰다가 그게 네.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는 우리의 감수성이고 처음에는 웃자고 하는 얘기들인데 네. 나중에 그게 표준화가 돼버리는 그런 네. 경우가 있잖아요. 바로 그게 정체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어를 좀 공부하면서 네. 국어 공부까지는 아니지만 연기 스피치 레슨을 받으면서 네. 저에 대해서 최근에 그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먼저고 네. 그리고 아이가 먼저고 네. 그리고 나서 우위가 되어버리는 거 아니고 나는 어떤 관계성 안에서 이런 사람이다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랑 있을 때 딱 지금 이 순간 누구랑 있는 게 이게 맞는 거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좀 저도 굉장히 네. 동감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질문하려고 했던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데 어떤 걸 여쭤보려고 했었냐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과거에 지난 자기 그러니까 과거에 지나버린 자기를 보여주는 게 사실 되게 부끄러울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사람은 계속 변하고 그 과거의 자신을 기록으로 남겨버린다라는 것이 사실 되게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애초에 그 정체성 자체를 규정하지 않고 그때의 나도 인정을 하고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까지도 자유롭게 그것도 나야 라고 인정을 하고 이미 마음가짐이 그렇다면은 이렇게 평생 남는 어떤 그 고립의 순간들, 과거의 생각들도 그냥 다 인정을 하고 뭔가 예쁜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는 건 거죠. 네, 뭐 늘 예쁜 시간까지는 아니었었지만 네, 네. 그래도 그런 과정들이 저를 지금의 나를 만들어줬으니까 고마운 과정들이죠. 네. 그리고 나는 지금이라 하는 이유가 네. 그게 제가 내린 대답이에요, 저한테 네. 스스로. 내 정체성을 찾아갔을 때 나는 지금이다라는 게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이 영화 안에서의 유태오의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의 유태오는 많이 달라진 편인가요? 조금 변했죠.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네. 카메라를 들고 저를 찍기 시작했을 때 잠재적으로는 뭔가 연출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면 왜 그런 욕심이 생기냐라는 제가 저를 스스로 질문을 하면 저도 솔직히 연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어렸을 때부터. 네. 그런데 그거를 공식적으로 못하니까 네. 이런 식으로 튀어나왔는데 네. 그래서 뭔가 해소될 줄 알았는데 네. 그런 욕심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 잘못됐나 제대로 됐나라는 거에 관한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런 생각이 아니고 그냥 이게 욕심에 관한 생각을 좀 다르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 욕심으로 시작한 건데 그리고 나 물론 이게 이런 이 영화의 정체성은 이제 관객들 앞에서 있으니까 물론 네. 어떤 반응을 네. 얻는데 그렇다고 이게 호의적이거나 반대로 안 좋았다고 가정을 하잖아. 네. 이제 해봅시다. 네. 이래나 저래나 제가 만들어서 내놨던 거에 비해선 제가 저기에 관한 이제 뭔가 제 아티스틱한 갈증이 네. 죽여지진 않았어요. 네. 네. 저의 경험으로 해석하면 이런 느낌일까요? 저는 계속해서 저는 뮤지션이고요. 밴드 음악도 하고 음악하는 황소연이고요. 어쨌든 갑자기 정체성 혼란이네요. 네.
어떤 프로젝트를 끝내고 저는 앨범이라는 것이 결국엔 그 작품이 되는 거니까요. 앨범을 아무리 계속 내도 그 형식과 과정에 대한 갈증이 해소가 안 돼요, 저도. 그래서 막 온 힘을 다해서 쏟아붓고 나면 아, 이제 끝났나? 라고 생각하다가도 이때는 이때다. 내가 최선을 다한 거였고 그 다음이 또 존재하고 난 또 그 다음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갈증이랄까요? 그 욕심이라고 표현하신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욕심들이 끊이질 않아서 그게 저의 계속 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된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어떤 생각의 변화를 하기보단 애초에 그랬던 거죠. 그냥 모든 것은 갈증이었고 결핍이었고 그게 욕심이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저를 계속 움직여왔던 것 같은데 그 연출을 하는 부분들 이런 창작을 하는 것에 욕심을 계속 가지는 갈증을 계속 가지는 부분들도 결국엔 이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라는 어떤 반증이 아니었나 이 작품이 그렇게 혹시 생각을 하시는지 반증이란 단어가 무슨 말이죠? 제가 모르는 거라 이제 아마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이제 표현하고 싶은 거를 다음 캐릭터에다가 넣어서 연기에다가 좀 집중을 할 건데 네. 하다가 보면 여기서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있었고 네. 뭐 이쪽 뭐 다른 작업 했을 때 뭐 다른 표현이 안 됐고 이렇게 하면 그럼 또 쌓이다 보면 뭔가 또 튀어나올 순 있죠. 근데 그게 추상적으로 나올 건지 네. 그림으로 나올 건지 네. 음악으로 나올 건지 영상으로 나올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시대가 너무 변해서 네. 한 사람이 그냥 하나 가지고 전문가라는 게 그런 시대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오든 간에 우리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네. 시대고 다 핸드폰으로 쓸 수 있고 네. 뭐 다른 뭐 매체도 쓸 수는 있지만 거기에 관한 상징적인 고립감은 안 느껴져요. 네. 예, 예. 그런 느낌일 그런 이야기일까요? 요즘에는 뭔가를 규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뭔가 와닿았던 지점은 유태오라는 사람은 어쨌든 좀 전방위적이구나. 전방위를 어떻게 제 눈빛이 미쳤구나. 동작 흔들리셨어. 죄송합니다. 뭔가 프레이밍 되어 있는 사람이 네네, 아니구나. 네네. 규정? 네네. 네. 규정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이 유태오라는 인물 자체로 뭔가 그냥 설명될 수 있는 것을 원하는구나. 그래서 뭔가 배우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궁극적인 형태는 어떤 인간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창작 거기를 뭔가 이렇게 넘나들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계속 뭔가 만들어 나가고 싶은가? 근데 그게 느낌? 제가 보기엔 이게 모든 인간의 네. 어떤 사람의 똑같은 네. 갈증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규정, 뭐 프레이밍이라고 하면 네. 그게 이제 어떤 카테고리라는 네. 뭐 얘기하거나 어떤 사회의 롤이라고 하잖아요. 네. 유태우는 배우, 네. 누구누구는 누구의 딸, 네. 누구누구는 누구의 부인, 네. 누구누구는 누구의 남편, 네. 의사. 네. 근데 그런 규정들이 Who are you? 물었을 때 그게 그냥 그 사회의 포지셔닝에 관한 얘기하는 네. 거지 내가 누구인가의 비잉에 관한 얘기는 네.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관한 사고가 조금 네. 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그 부분도 되게 공감하기 때문에 네.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음악을 하고 있지만 네. 다른 거에 뭐 갈증이 느껴져요? 네, 저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어떤 정체화되거나 규정되는 것을 좀 뭐랄까 견딜 수 없는 느낌이
될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네. 계속 그래요. 어떤 형태로든 참작하고 싶고 제가 뭐 글을 쓰던 영화를 만들던 뭐 그림을 그리던 그게 그 작품이 뭐 얼마나 견고하던 그냥 제가 만드는 작품들이고 어떤 매체를 선택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만 저는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욕심들이나 열정이 있었고 그것들이 그냥 무럭무럭 자라서 저는 뮤지션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감사하게도 팬분들이 제 음악을 들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커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궁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것들은 어떤 규정짓지 않은 황소윤이라는 사람 자체로서 그냥 흔적을 계속 남겨나가고 싶은 근데 그것들이 또 숭고한 편하게 맞지 않나요? 뭔가 위대한 것이 네네. 아니더라도 네. 그냥 현재의 저가 계속 발도장을 찍어나가는 네. 그런 행위에 대한 네. 즐거움 그런 게 저의 어떤 사는 것의 큰 행복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 듣다 보니까 그게 제가 오늘 진행자라고 소개했는데 저도 오늘 저를 규정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냥 저 패널로서 갑자기 참여하면 근데 그 어떤 작업이든 두 분은 하실 수 있죠. 네. 그게 뭐 어떤지만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음악이든 미술이든 연기든 아주 다양하게 본인이 가진 창작적인 욕망을 풀어낼 수 있지만 문제는 그게 누군가 소통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일 네.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내가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건 나의 자유지만 그게 누군가 이런 식으로 소통이 된다면 아주 행복한 일일 네, 것이고 그쵸. 만약에 그게 소통까지 가지 않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두 분은? 그러니까 그냥 나 혼자 만들어냈는데 만족해야 되는 무언가에 그치는 상황들을 그래도 나의 창작의 욕망을 풀었으니 이걸 만족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신 적이 혹시 있나요?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본능적인 반응을 제가 지금 느낀 대로 말을 하자면 사실 반응이 좋아서 어느 정도 행복하고 해소가 되는 건 있지만 그렇다고 예술적인 외로움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반응이 안 좋았었다면 그것도 붓이고 좋아서 그것도 붓이에요. 반응이 좋은 예, 보너스 같은 네, 거죠. 네, 보너스 같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 관한 제가 세계관을 보고 있는 느끼는 자극성이 변하지는 않으니까요. 표현할 건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표현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내가 답답해 터지니까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죠. 그래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네. 반응이라는 것도 결국엔 무엇과 무엇이 만나서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 반응 이전에 뭔가를 창작했을 때 그것을 표현해내야만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 툭 놔둬야만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관심을 필요로 하는 어떤 인간의 사람들의 뭐 저희만일 수도 있지만 본능적인 것이라고도 생각이 들고 저는 제가 어떤 걸 만들던 다 꺼내서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 반응이라는 것이 좋게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무관심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엄청나게 부정적인 형태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뭐 말씀하신 대로 좋으면 땡큐고 안 좋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지만 그것이 저의 어떤 원동력에 방해를 받을 정도는 아니고 그 예술적인 행위에 대해서 방해받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이것들을 만들어냈을 때 어찌됐든 보여주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사랑해서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내 것을 보여주고 싶은 열망이라는 건 공격하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어찌됐든 이 세상에 꺼내서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라고도 생각이 들고 그냥 뭔가 서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도 들어요. 저도 계속 고민을 해왔거든요. 나는 도대체 이걸 왜 만들어서 사람 전 온 세상 사람들 제발 이걸 봐. 쩔지! 왜 이러고 있을까?
이게 뭐라고 나는 계속 이러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막 하는데 결국에는 아 내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 내가 만든 이게 고통스러운 작업이었던 정말 예쁜 무엇인가던 그냥 나를 봐줘 같이 듣자 보자 약간 이런 경험이 주는 희열 그런 것들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창작물을 내놓는 게 얘기한 것처럼 진짜 뭐 누구를 공격하고 때리려고 만드는 게 아니고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네. 만약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반응해 줄래? 네. 이걸 가지고 같이 대화를 해볼까? 네. 라는 제스처잖아요. 네. 일종의 창작이라는 거는. 네. 그래서 그 작업들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네. 자기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혹은 잘할 수 있다고 믿는 무언가대로 표현하고 계신 것 뿐이겠죠. 네. 음악이든 연기든. 네. 근데 여기서 그 차이밍야 감독의 문구가 나오잖아요. 가장 외로울 때 자기 자신이 된다라고 하는 거 창작을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 외로운 결핍이 굉장히 멋있는 단어처럼 들리거든요. 아 역시 그런 게 있어야 예술이 되는구나. 외로움, 결핍 이런 거, 상실감. 근데 그게 좋은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저는 그게 진짜 자기 자신을 보게 하는 무언가가 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차이밍야 감독이 그 얘기를 듣기 전에는. 그래서 황소연 씨에게도 그 정말 외로울 때 자기 자신이 된다라는 이 로그인 벨주용을 여는 그 문장이 공감이 되는지도 궁금하고 유태호 감독님은 그 문장이 자기 마음속에 되게 깊숙이 남아있었던 이유가 지금 생각하면 무엇인 것 같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근데 결핍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결핍을 얼마나 감각적으로 느끼는지가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창작자들은 일단 결핍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아직 재단하기엔 이르지만 그냥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외로움이라는 것이 저는 부정적으로 해석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외롭다라는 단어는 물론 정말 우울하고 외로워서 죽고 싶을 때도 당연히 있지만 그냥 저는 나를 만나는 어떤 시간? 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하루 일과 양치하는 것처럼 염치하는 것처럼 밥 먹는 것처럼 그런 시간은 충분히 필요하고 당연히 필요하고 그런 시간들이 정말 좋은 것들을 만들어 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 좋은 것들이 해피하다라는 게 아니고 나의 언어 나의 생각들 좀 자기 중심적인 에너지들 그런 것들이 모여서 어떤 창작물이 되는 거고 어떤 돼지저금통에 동전을 넣듯이 그 동전이 외로움이라고 하면은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되게 요즘 들어서는 좀 감성적으로 들리는데 그냥 되게 근본적인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넣다 보면 이제 돼지가 한 마리 완성되겠죠. 그걸 이제 사람들한테 나의 돼지 아파 이러고 이제 다시 여기 밑에 까서 동전 수수수 떨어지고 그런 것들은 반복이지 않을까요? 그게 막 옛날에 엄청 레전더리한 편의원과 쓱쓱 지나가 레전더리한 막 진짜 분들은 엄청 고된 인생을 또 사셨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막 그러지 막 페인풀하지 않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자기의 결핍과 외로움들을 딱 모으면 모두가 다 여러분들만의 돼지를 만들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비슷하게 들었던 다른 감독님의 표현은 항아리였어요. 항아리에 좀 더 고급스럽네요. 물을 채우는데 이게 네. 물이 가득 차서 넘칠 것 같으면 이 항아리를 보여주는 거고 다음 항아리로 자기를 옮겨간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창작하는 사람들한테 그 지점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하면 넘칠 것 같은 어떤 것? 여기서 딱 완성될 것 같은 무언가? 근데 이게 전체적인 인생에서의 완성이라기보다 그 시점의 완성이겠죠.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이태호 감독님은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답을 어떻게 주시겠어요? 왜 그 문장이 오래 마음에 남아 있었을까요?
사실 제가 고립되기 전부터 거의 매해마다 뭐 전에는 어디 갔다 왔지? 그 러시아 뭐 갔다 왔었고 뭐 베트남에도 갔다 왔었고 태국도 갔다 왔었고 인도네시아 갔다가 뭐 샹하이도 갔고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환경에서 항상 혼자 가서 그냥 맨몸으로 부딪혀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고립된 상황들이 왔었는데 제 인생에서 늘 그런 외로움이 항상 같이 이렇게 존재하면서 제가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하필 이런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제가 그거를 조금 더 부각되면서 좀 더 집중이 되면서 느꼈는데 그런데 처음으로 사회 안에서 다른 분들이 제가 겪었었던 것을 조금 공감할 수 있지 않을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오래전부터 짤밍양 감독님의 영화들을 좋아했는데 감독님도 그런 출신이거든요. 그 문화 뭐 말라이시아 출신인가 해서 다른 나라 통해서 이제 대만 사람이 돼버렸는데 거기에 관한 문화적인 고립감도 가지고 계셔서 그런 외로움에 관한 얘기를 항상 하시는데 저한테는 이제 제가 지금 결말을 아까 대답했었듯이 사실은 옛날에는 그게 서양적인 사고인데 나는 나 먼저고 혼자서 먼저고 관계성 안에 들어가면 내가 나를 어필하는 거지 관계 안에 들어가서 비치는 대로 내가 나라는 거를 그 이후에 시작했기 때문에 솔직히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철학적인 말인데 어려운데 쉽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아주 쉽게 말하자면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우리 세상을 만드는 건 이제 우리 세상 안에서 사는 거는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이 우리 세상을 안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대충 코팅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제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 수는 있는데 저는 그게 오로지 서양적인 사고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짜이밍 양이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너무나 동양적인 감독님이시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동정심을 느꼈는데 사실은 동양적인 외로움과 서양적인 외로움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느꼈었던 거는 이상하게 그 중간에 뭐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갤럭시 폰을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아이폰의 이름이 I가 먼저잖아요. 그런데 애플이라는 것도 애플이라는 회사도 살짝 서양 사고에서 나오는 그런 유혹에 관한 얘기고. 그런데 삼성은 별 세계에 갤럭시는 우주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불교적인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외로움은 존재하지만 그게 다 똑같이 느껴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안에서 제가 동질감을 느끼는데 그게 동양적인 제가 저의 동양적인 모습을 찾았다라고 할까? 네. 그러니까 얘가 되시는 줄 모르겠다고 동양성도 구분 아닙니까? 규정되지 말자는 얘기를 해요. 농담이고요.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이거 감독님에 관한 이제 얘기를 제가 이렇게 썼는데 너무나 적합하게 영화에 맞고 그리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런 영화에 관한 내용이다 라는 걸 준비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제가 이 팬데믹 시절을 관객들이 제가 느끼는 거를 위해서 제가 이 팬데믹을 매체로 쓴 스토리의 컨텍스트지 제가 늘 경험해 왔었던 과정이었었어요. 예, 그거를 제가 저희 포장해서 얘기해 드리고 싶었었는데 길어졌나요? 네? 아이폰이 이기적인 네. 것. 갑자기 애플과 이기적인 것이란 말은 아니지만 애플과 아이폰에 대한 네. 저의 입장이 오늘로서 바뀔 것 같은 생각이 지금 좀 들거든요. 그냥 정체성 이제 서양 쪽에서는 나는 먼저고 동양적인 그런
사고에서는 우리가 먼저잖아요. 눈치, 그래서 눈치라는 그런 단어도 있고, 보면서 뭘 먹으러 갈까? 이렇게 세 명인데 이제 두 분은 뭐 먹으러 가면서 아, 네, 그거 먹지, 뭐 먹지,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조명적인 관점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이 한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은 항상 누군가가 떠난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로 그리는데, 그래서 그 영화에서 항상 여기에는 없지만 누군가의 존재를 계속 생각하게 하는, 말하자면 동양적인 관점인 거죠. 근데 그 질문을 서양 기자들은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당신은 왜 항상 누군가 떠나간 뒤 영화를 만듭니까? 왜 항상 다른 사람의 존재를 느끼게 한 영화를 만듭니까? 라고 했을 때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적인 관점과 동양적인 관점이 달라서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항상 나 외의 존재들을 곁에 두고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라는 답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 비슷한 생각과 연결되는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고요. 채팅방에 질문이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서 이 질문들도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려는데, 아, 굉장히 재밌는 질문이 있습니다. 유태호 감독님, 영화에 한 번쯤 넣어보고 싶은 새소년의 음악이 있나요? 제가 조금 더 노래를 구체적으로 들어서 영감 받을 수 있는 스토리가 있으면 뭐 그런... 왜 아니겠어요? 다 할 수 있죠. 오픈이에요. 허락만 해주신다면 네. 너무나 좋게 쓰고 싶죠, 저는. 음악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처음에 영화를 봤을 때 스코어로 사용하신 것들이, 이를테면 쿠엔틴 타란티노가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음악들로 스코어를 구성하듯이 평소에 굉장히 사랑하는 음악들을 모은 것이겠다고 되게 막연히 추측을 했는데, 영화를 계속 보고 다시 생각해보다 보니까 아, 이게 혹시 락다운 때 주로 들었던 음악들일까? 이런 궁금증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때 좀 많이 들어서 이제 락다운 때 들었었던 플레이리스트였었어요. 이렇게 한 사람의 그 취향을 음악으로 보여주는 방식은 어때요? 영화를 볼 때 그 어떻게 느껴져요? 아, 음악 얘기하니까 갑자기 말문이 막히네요. 다른 얘기는 소소한 대지적으로 뭐 이런 얘기까지 해놓고. 그 저는 보통은 음악이 없는 영화를 좋아하는 편인데, 이 영화는 음악이 있어서 좀 완성될 수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왜 그렇게 느꼈냐면 중간에 춤을 추시잖아요. 춤이라고 하기에는 마음속 말이 나왔어. 인정. 다음 배틀이라도 한번. 저는 그 사람의 몸짓이 가장 그 사람을 보여주는 오리지널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물론 우리 제스처나 우리 움직임이 학습된 것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타고 태어난 대로 움직이고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의 움직임을 보는 것을 되게 흥미있어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그 사람의 표정보다도 몸짓을 볼 때 제일 그 사람의 원초적인 것이 보여진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움직임을 만드는 건 보통 음악이잖아요. 뭐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보통 움직이고 그 리듬에 맞춰서, 그 멜로디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고 뭔가 어떤 모양들을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감독님이 고른 음악에 감독님이 자유롭게 몸짓을 한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었어요. 왜냐면 보통 감독은 페르소나가 있고 배우들이 움직이잖아요. 뭐 쿠엔틴 타란티노도 본인이 고른 음악에 본인이 춤을 막 추지는 않으니까. 근데 어찌됐든 제일 뭔가 해보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저 보면서 자기가 고른 음악에 진짜 자기 맘대로 저렇게 춘다고? 되게 유태우스럽다 라는 생각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뭔가 처음에 제가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했더니 하트를 꺼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걸 좀 그 장면들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리고 어쨌든 막 전광판에서 이렇게 귀여운 것을 하시던 부분도 그렇고, 그건 좀 더 어떤 좀 가공된 그런 느낌이 있지만 아무튼 간에 그래서 되게 좋게 봤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이제 세 번째 로건별 지금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서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아, 네. 그 춤 추는 장면이라든지 하는 장면들이 네. 그게 좀 되게 유치해 보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의 흔들 움직이긴 하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장치인데 어 뭐야 하셨나봐요. 어 뭐야 이렇게 아니 제가 네. 이제부터 왜 그게 좋았는지를 말할 참이에요. 네. 로그앤벨즘을 보고 제가 아직도 잘 모르지만 유태열 씨를 모르지만 계속해서 영원히 모를 것이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네. 성정이라는 게 되게 맑고 예쁘다라는 생각을 그 장면에서 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어 뭐야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뭔가를 꾸미고 자기를 너무 보여주고 싶은 멋에 취해서 한 움직임이라면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걸 간파했을 맞아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장면도 그런 느낌을 주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 이건 정말 솔직한 이야기고 정말 꾸며내지 않은 무언가구나 라는 걸 그 장면에서 전 생각을 했습니다.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말한 어떤 그 원초적인 부분이라는 게 그 순수라는 예쁜 단어도 있는데 제가 왜 원초라는지 더러운 단어를 썼을까요? 아무튼 그 정확한 단어인 거죠? 네. 네. 저도 딱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누가 뭐 안무를 짜준 건 아닐 거잖아요. 설마 그 알고 보면 막 사주 연습해가지고 네 그럼 뭐 연습실에서 그 헬스장 거울 보면서 막 네, 네. 그러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뻤던 거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무튼 참고로 제 상상 속에서는 네. 저는 최고 뭐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아 근데 이렇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제 한계죠. 아 뒤늦게 이런 얘기 드릴 게 뭐하자면 멋있었어요. 근데 그 음악에 대한 얘기를 또 질문 주신 분이 있어서 연관을 한번 시켜보려는데 아롱사테오라는 대학원 선생님께서 엔딩곡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어요. 가사가 약간의 좌절감이 느껴지는데 멜로디는 그렇지 않아서 그 갭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하시면서 악보를 보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작곡하시냐 어떤 악기를 쓰셨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 좀 봐봐요 라고 하셨는데 어디 계신지 알아요 저희가 보죠. 아 여기 계신군요. 네. 아롱사테오님을 보시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음악 뭐 특별히 공부해보지도 않았고 옛날에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어렸을 때 제가 기타 레슨을 받았을 때 기타 선생님이 이렇게 악보를 보고 이건 이거고 이렇게 쳐주는데 저는 읽는 척하고 치는 걸 그냥 흉내내고 외웠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그거 안 들키려고 했었는데 어렸을 때 그래도 적어도 이제 코드의 진행을 들으면 이거는 팝 튠이고 좀 즐거운 이렇게 좀 사람의 분위기를 이렇게 업시키는 노래고 이런 거는 좀 다운이고 이거는 좀 슬픈 뭐 마이너 튠들이라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 이제 좋게 느끼셨던 그런 결합에 관한 매력을 저도 시나리오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연기했을 때도. 그러니까 재미있는 밝은 노래 네 박자를 제거해서 첫 번째 슬픈 요소를 넣자면 박자에서 세 박자로 월츠로 만드는 게 이제 첫 번째 슬픈 요소거든요. 한, 둘, 셋, 하나, 둘, 셋 하는 게 뭔가 룰러바이? 룰러바이가 한국어로 뭐죠? 예, 예.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슬픈 내용을 넣으면 내용은 슬프지만 뭔가 이제 기분 좋은 멜로디니까 그 안에서 이제 멜랑콜리가 딱 이렇게 탄생한다는 사고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마이너 멜로디도 만들었을 때 힘차게 만들면 되게 힙합 멜로디도 같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긍정적인 얘기를 담으면 뭔가 와 힘내서 뭐 나가자 뭐 이런 느낌도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렇게 썼었던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더 분석적이고 구조적이고 프로페셔널하신데도 네, 그냥 느끼는 대로 얘기를 표현할 거니까 뭔가 아는 건 아니고 감각을 어떤 언어화 시키시는 걸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베이룻 같은 밴드를 좋아하고 아. 그러니까 종종 그런 밴드들을 좋아해요. 구조 조금 더 구조적이고 아, 그거보다는 뭐 파워풀 뭐 힙합 아티스트들도 네. 보면 어떤 분들은 되게 긍정적이고 네. 뭐 겉돌고 그냥 재밌는 표면적 네. 표면적인 아니면 뭔가 이렇게 상품 이제 무슨 네. 무슨 뭐 업체에 관한 얘기를 네.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그 나름대로 좋아요. 단지 그걸 어떻게 곡에다가 포장해 네. 해놨냐에 따라서 네. 네. 네 그러니까 장르는 다 뭐 아무 장르 다 될 수가 있는데 네. 연기할 때도 뭔가 오로지 행복하면 출발점 이제 결말이 감독님한테 그래서 항상 결말에 관한 질문을 하거든요. 핵심적으로 감독님 이 영화에서 무슨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한 문장에 정리가 되면 제가 연기 해석을 그러면 그 반대 감정으로 보여주려고 해요 처음부터. 그래야 그 캐릭터의 기승전이 보이니까요. 이런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다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컨트레스트라고 네, 하는데 네. 한국말로 그 그런 어떤 단어죠? 콘트라스트. 콘트라스트. 네. 콘트라스트. 콘트라스트. 네. 네, 그 콘트라스트를 되게, 좋아해요. 네. 네. 손이 이렇게 되는. 네. 그러면 궁금한 게 그 멜랑콜리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뭐 영화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슬픔과 아름다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들을 어떤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땐 누구나 만들 수는 있지만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머리로 이해해서 만드는 게 네. 대부분 듣는 사람 입장에서 가슴에 안 찔러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그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 가슴으로 느꼈을 막 있어서 만들어진 거면 저도 들었을 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서 여쭤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멜랑콜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어떤 이성적인 사고와 논리를 발휘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 시작점은 결국 어떤 감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감각, 감정, 어떤 그런 기분들. 그래서 어쨌든 연출이라는 단어도 쓰셨고 그 음악을 만들 때의 아까 막 설명해 주셨던 어떤 기분을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뭔가 먼저 설정을 해 놓으셨던 건지 아니면 그 감각에다가 이름을 붙이셨던 논리와 이성을 붙이셨던 건지가 궁금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제가 그 곡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기분을 가지고 만든 곡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선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니까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설명을 아예 못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훨씬 더 설명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근데 그게 저 정답인 것 같아요. 뭐 막상 저도 만들었을 때 어쩌다가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취향들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제 목소리의 톤에 네. 장르랑 이렇게 부딪혔을 때 네. 어떤 느낌이 날 것인가에 관한 계산 가지고 나네요. 네. 나중에 만들다가 보니까 네. 한번 이렇게 들어보면 네. 이런 느낌이 이런 장르가 살짝 부딪혀서 이런 느낌이 더 조금 더 잘 네. 느끼게 되네. 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먼저 그거를 느꼈었기 때문에 그렇게 네. 나왔으니까 네. 네. 뒤에 가서 붙이는 거죠. 역시 처음에 만들었을 때 네. 그러진 않아요. 네. 만들면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 톤의 매너가 달라지는 것도 영화이기도 하죠. 이 영화야말로 그랬을 거예요. 서울 과정을 붙이면서 애초에 생각했던 방향과는 조금 달라졌을 텐데 관련한 질문 주신 분이 계세요. 엔트오프에서 태호가 죽고 신태호, 그러니까 갓 태호가 뉴 태호가 되는 이야기를 생각하셨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네. 영화를 그렇게 만들었다면 서울 내용이 많이 달라졌을까요? 특히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너무 좋은 질문이네요. 제가 원래는 이 영화를 만들었을 때 한국 분량까지는 생각하지 않았고 벨기에에서 그 태호가 죽고 신으로 남아있다라는 이 마지막 실루엣을 제가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이거 좀 긍정적으로 끝내야 사람들도 봤을 때 좀 더 이렇게 좀 편하게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실 네, 만에 하나 죽었다는 설정을 하면서 솔직히 그 트랜지션에 서울에 도착했을 때 하얀 그 뭔가 이렇게 입고 그냥 차 안에서 이렇게 있다가 딱 한국으로 넘어오잖아요. 그 사이에다가 그냥 한국에 그냥 그 신태우 옷에 도착했고 그 옷을 벗고 이제 저의 장인 장모님을 만나러 갔었다면 딱 그 설정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머릿속에서 어? 한 사람이 남아있고 저 사람이 왔네? 근데 저 다른 사람이 어딨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뭔가 레어를 하나를 더 넣을 수는 있었었겠지만 그게 너무 복잡했을 것 같아요. 너무 복잡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아트 영화지만 좀 더 상업적인 구조죠. 네, 좀 더 네, 편하게 볼 수 있게.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결말이 나왔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남겨두고 떠나가는 새의 네. 모습으로 마무리가 네. 지금은 되어 있죠. 네. 이 질문도 굉장히 흥미롭네요. 스타로서 유태우가 후반부 장면이겠죠? 유태우가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서 답변에 대한 태도가 궁금해지셨다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많은 카메라와 뭐 저 같은 기자들이 요구하는 질문이 있는데 매번 같은 답변을 하시는지 혹은 매번 다른 정체성으로 다른 답변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매번 같은 답변을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다른 답변을 하는 것도 이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답변을 계속하면 내 안에 다른 나를 무시하는 기분이 들고 그렇다고 매번 다른 답변을 하면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이제 많이 어려워요 대답하기가. 왜냐면 아까 제가 설명했었듯이 저는 과거에 산 사람이 아니고 미래에도 머릿속에서 어?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반응 이런 사람이 아니라서 비슷할 때도 있고 그때 질문이 왔을 때 제가 뭐 한 시간 전에 하고 다른 사람이잖아요. 지난 한 모든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두 시간 전에 경험했었던 그 두 시간 안에 경험하셨던 게 지금의 나의 자아하고 아까 나의 자아하고 다른 자잖아요. 뭔가 경험해왔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에 같은 질문에 답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건 그때 제가 생각날 때 지금 생각나는 거에 관한 진솔하게 표현할 뿐이지 만에 하나 그것 때문에 옛날에 이런 얘기했고 지금은 다른 얘기하네 하면 그게 제가 제 세계관 안에선 그게 해답이 아닌 말이에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고 4차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시간 관계 안에서 안 산다는 게 예, 그렇게 다 답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지금 제가 느끼는 거를 같은 질문이더라도 진솔하게 표현하려고 하고 거기에 다 하려고 하는 거죠. 예. 너무나 공감가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거는 지속적으로 제가 고민하는 것과도 굉장히 연결돼요. 네. 왜냐하면 두 분은 답변을 하시는 분이지만 저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 인터뷰를 하는 작업이 때로는 가장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쓸데없는 작업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 사람을 굉장히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한 시간 전에 만나고 유태우 씨의 답변을 그대로 옮겨 적을 때 그 답변이 오차가 없고 오해가 되지 않고 이 사람이 말한 방향과 달라지지 않게 정리를 하지만 이건 그냥 한 시간 전에 유태우일 뿐이지 나는 이 사람한테 털끝만큼도 가닿지 못했다는 굉장히 기이한 자괴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라는 작업은 즐겁고 그 사람을 알아가고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과정이지만 계속 실패하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전혀 몰라, 알 수가 없어. 이걸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람에게도 인터뷰란 건 굉장히 살아있는 생물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많이들 좋아하시겠지만 하는 사람도 진행하는 사람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기도 해요. 저는 가끔씩 저도 마찬가지로 인터뷰가 만약에 하루 세 개가 있다고 하면 세 개 다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오늘의 날씨와 기분과 어떤 모든 상황과 조도와 조명과 습도 적절한 예시를 잘 놓쳤네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것들을 스스로가 계속 부정한다면 아까 말했던 4차원이 되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그건 그때 나고
하고 난 현재 살고 현재 굉장히 충실하는 인간이야 나는 사람이야 그것만 가지고 있다면 저는 다 되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일관되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는 근데 정말 현재에 충실한다면 그냥 지금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정말 털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허무해하지 마세요. 맞아요. 그래서 이 토론을 읽으시는 분들도 아 여기선 이렇게 답했는데 여기선 이렇게 대답했네 라고 보시기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열어서 맞아요. 이 사람을 상상하는 방향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열려있는 질문과 답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생각이 되게 유연하게 흘러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뭐 창작자의 아티스트의 입장에서는 늘 일관적이지 않잖아요. 당연히 어딘가로 흘러가는 것이 창작인 거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유연하고 뭔가 좀 더 생명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련해서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연기로의 접속이 현재 유태훈님을 지금 더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오늘 유태호 감독님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라는 굉장히 인상적인 질문을 주신 분 계시네요. 저는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고마운 마음이고 그리고 뿌듯함이 느껴지고 많이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이렇게 좀 말이 통하는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해서 너무 고맙고요. 네. 따뜻하네요. 황소연 씨의 지금 오늘은 어때요? 일단 좀 배가 고프고요. 태호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시. 태호님을 맨날 간접적으로만 보다가 우리가 2주 전인가 처음 봤는데 저는 딱 처음 봤는데 갑자기 오랜만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처음 보는데요? 아니 오랜만에 본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되게 인상적이어서 그 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거든요. 아니 사실 네. 제 배우자랑 좀 친분이 있어서 네. 제가 혼자서 작업하러 나갔을 때 우리 집에서 놀고 먹고 이제 집 보내는 그런 사진들하고 네. 영상들도 네. 보내주고 잠깐 영상통화도 네. 했었던 네. 기억도 나네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이제 배우 하다가 보니까 어떤 상황 설정과 어떤 캐릭터의 과거를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믿고 설정을 해놓고 연기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사생활에도 그래서 이거 직업병인데 어떨 땐 이거 진짜였는지 가짜 이제 제 상상이었는지 그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같이 먹고 놀았는데 우리 집에서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딱 만나서 그 얘기하고 나서 아차 아 네 그런 그냥 오랜만에 만난 사람 참 같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얘기 들었다고 악용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언제 같이 만났잖아요. 지금 써먹으려고요.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저한테도 되게 따뜻한 기분이고요. 어쨌든 연말이기도 하고 저한테는 감독을 옆에 두고 이 작품에 물론 작품에 관한 얘기를 오늘 거의 안 했네요. 그냥 일단 인간 유태호와 수다 떠는 장면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그런 느낌으로 아무튼 불러주셔서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배가 고픕니다. 네. 황소연 씨의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슬슬 자리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뭐가 돼요? 아니 저희도 시간도 이미 뭐 마무리가 될 시간이긴 하고요. 네. 귀여운 질문인데 이 질문을 제가 드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마지막으로 드려볼까요? 요새 유행하는 거기도 하잖아요. 태훈님 MBTI 궁금해요 라는 질문 주시는 분 계시네요. MBTI는 몰라요. 네.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처음에 옛날에 나왔을 때 한 번은 했는데 바로 까먹었고 근데 뭐 E-N이 들어가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하고 나서 나중에 한 번 더 했는데 완전히 다른 거 나와서 저는
역시. 그러니까 제가 다 이제 변하니까 거기에 관한 답변도 이제 변하고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독일에서 제가 1년 안에 IQ 테스트를 3번 했는데 80몇 점에서 135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믿지 마세요. 엠비티아이 모르신다고 하네요. 소윤 씨는 엠비티아이 뭐예요? 엠비티아이가 세상을 망쳤습니다. 아, 근데 저는 여섯 개로 구분한다. 네, 근데 저는 늘상 같은 게 나와가지고 할 말이 별로 없고. 너무 TMI인 것 같은데 제가 왜 여기서 제 MBTI를 공개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 INTP입니다. 기자님은 아 저도요? 저 ESFJ예요. 아 ESFJ? 네네. 어? 뭐야? 나랑 진짜 안 맞네. 완전히 영혼의 단짝인 줄 알았는데 겹치는 게 하나도 없네. 네. 어. 충격적이네요. 모르는 게 나을 뻔했어요. 네,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파국을 맞이하는 상황이 있고 일단 오늘 그 로그인벨지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서울용립영화제를 포함해 세 번째 유태호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다른 방식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너무 즐겁게 느껴져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볼수록 생각할수록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수록 이 영화가 저에게 던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 여러 번 관람하신 관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생각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끝인사 한 말씀씩 차례대로 해주시고 자리를 마무리할 텐데요. 소윤 씨 먼저 해주실까요? 네. 아까 처음 딱 왔을 때 놀러온 손님입니다 라고 했는데 되게 놀러온 손님의 본분을 다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뭔가 네. 감사합니다. 지브이도 워낙 많이 하셨을 테고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면 어떡하지? 제가 뭔가 어쨌든 지금까지는 답변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질문을 던지고 뭔가 대화를 나눠야 되는 상황에서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다행히 되게 너그럽게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본문을 저 스스로도 좀 다 한 것 같아서 오늘 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늘 이런 자리가 저한테는 되게 부담스럽기도 해요. 저는 무대에 서서 지금도 여기도 무대긴 하지만 노래를 하고 교감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입만 이렇게 열고 닫고 한다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한데 또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부럽기도 하고 작품을 가지고 뭔가 관객분들이랑 직접 대화 나눌 수 있다라는 게 부럽기도 하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본인이 얘기 안 할 것 같으니까 얼마 전에 새소년의 조크라는 곡이 발매가 됐어요. 네네. 집에 가시면서 한 번씩 들어주시길 바라겠고 감사합니다. 네, 이태영 감독님도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일반적인 Q&A가 아니었었고 처음에는 GB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게스트피시를 띄거나 제가 찾아봐야 됐었어요. 근데 진짜 게스트로서 이렇게 두 분의 안방에 와서 같이 대화 나누듯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네.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너무 많은 팬 여러분들하고 관객 여러분들 이렇게 와주셔서 진짜 처음에 말했을 때처럼 좀 주중이고 피곤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맞아요. 계시고 이렇게 우리의 얘기까지 이렇게 같이 듣고 좋은 기운을 나누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제 제가 말을 짧게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핸드폰 하나 가지고 지금 이거 한 시간 동안 이렇게 팔 들고 있는데 좀 아프신 것 같아요. 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진행하는 동안에 유태우 씨의 사랑 N9 스태프로부터 저한테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끝나고 저희 관객들이랑 같이 사진을 좀 찍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받아서요. 네, 저희 자리 정리하고 관객들과 사진 함께 촬영하고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사랑해 유태우. 너무 재밌어요. 열심히 만들어 오셨는데 진짜
진짜 창피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올려줘요. 한번 봐보세요. 한번 보여드리면 너무 크게 만들어서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여기도! 아! 주머니에서 나오나요? 그렇게 안 맞는데. 저희가 이거 N9FLAM SNS에 올라갈 수도 있어서 혹시 원하시지 않은지 알고 살짝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찍겠습니다. 다 같이 V나 하트 한 번씩 보여주세요.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고하세요.